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전해진 이 대형 화재 소식 많은 분들 놀라셨죠.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지금까지 사망자 37명, 부상자 130여 명. 근데 부상자 중에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 병원이라고 하는 특성상 인명피해가 더 컸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 일부 시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점검하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옆에 나와 있고요. 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와 함께 또 하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영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민아 기자 현장의 소리부터 좀 같이 들어볼까요? 최초의 발화 장소는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화재는 발생한 곳으로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거의 70대 고동불능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에 덕평계 병원도 거의 대부분이 다 노인 환자였습니다. 노인 환자들.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일일적 건물에 이렇게 성스럽고 이거는 스폰클라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입니다. 네, 먼저 사고 내용 좀 김민아 기자가 정리해 주세요. 오늘 오전 7시 32분께 5층짜리 밀양 세종병원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7명 숨지고 13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라는 것이고요. 중간에 이제 그 사망자 숫자가 중복 집계돼서 더 많이 이제 보도되기도 했고 소방당국과 경찰의 집계가 좀 다르게 나오는 등의 좀 혼선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망자 대부분이 중환자실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인 등이었고요. 여기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네. 현재 중상자 중에 위급한 경우가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인 9시 반에야 잡혔는데요. 소방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불은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중앙 계단을 통해서 화염이 급속도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1층과 2층에서 이제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5층에서도 일부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일부 사망자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서 작동을 멈춘 이 안에서 질식사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요.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안전하다. 이런 얘기 같이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지금 파악이 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소방당국이 계속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최초 목격자가 이제 응급실 안에 있는 스탠드형 냉난방기 2개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냉난방기.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 이런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이제 눈에 본 것만으로는 사고 원인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소방당국의 입장입니다. 뭐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만 지금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거죠? 이 처음에는 그 내부에 있던 환자가 스프링클러가 있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었는데 확인 결과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됐습니다. 이제 화재 진화용 도구는 소화기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종병원은 연면적이 1,489제곱미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종병원 이사장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방점검을 꾸준히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 이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연면적 5,00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지금 중소형 병원들이 전부 다 이런 화재 위험에 지금 노출돼 있다. 그러네요. 이런 결론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다만 의료시설 중에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수라고 합니다. 요양병원은 그러니까 연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4년 5월 달에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때문인데요. 당시 이제 21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그해 7월 달에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네. 다만 기존 요양병원이 이제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6월까지 유예 기간을 둔 상태라고 하거든요. 세종병원의 바로 뒤편에 있었던 세종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이 조항 때문에 아직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하. 다만 다행히도 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는
이상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6월까지 유예 기간이라 그러니까 6월 이내에만 설치하려고 한 계획을만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라군요. 그렇습니다. 뭐 잠깐 김민아 기자 기다려 주시고 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님. 네. 병원도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만 스프링클러 의무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의료용도라고 해서 병원들은 의료용도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의료용도라 하더라도 여기에 스프링클러의 설치에 관련된 기준들은 면적 기준이나 또 무창층의 면적 기준 뭐 이런 이제 세부적인 기준들이 맞아야지만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의무 대상이 되고요. 그 이외에 이런 면적 기준이 면적이 작다거나 이런 설치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중소규모의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병원이 5층짜리라고 그러는데 예. 보통 우리가 5층 정도 되는 병원이다 그러면 꽤 큰 병원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예.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무창층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층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양병원은 지난번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때문에 의무화시켰다.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설치를 의무화했고 또 기존의 이런 요양병원들도 모두 적용하게끔 이례적으로 소급 적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면서 유예기간을 둔 것이죠. 그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다 의무화하고 예. 그냥 병원은 면적에 따라서 하고 이게 예.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아, 실제로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제실자들, 환자들의 상태. 그렇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대피나 이런 재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로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이 설치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규모라든지 어떤 외형적인 건물의 구조라든지 규모 형식에 관련된 부분들로 이런 대상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들의 중증 정도 네. 또 질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런 규모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의 상태 또 그 병원 안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형태에 관련된 부분들로도 위험도를 판단하는데요. 그렇죠. 이를테면 그렇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료 행위가 일어난다면 좀 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네. 또 실제로 여기에 이제 이 병동의 베드 숫자가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안에서 어떤 그 이용이라 든지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관련된 부분에 예.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냥 퍼뜩 생각해도 예.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대부분 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뭐 외과적 수술을 받으신 분들, 거동이 힘든 분들만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병원하고 일반적으로 통원 치료하는 내과 환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규모라든지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거기서 잠재되어 있는 예. 위험성 그리고 예. 거기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제실자들의 상태에 관련된 부분들로 좀 더 세분화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스프링클러가 만약 있었다면 사상자는 좀 많이 줄일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을 겁니다. 다만 화재의 감지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 열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예. 이렇게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상황이라면 또 화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스프링클러가 빨리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연기에 대한 피해를 100% 완전하게 막을 수는 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됩니다. 스프링클러 갖고 연기까지 막진 못하니까. 예, 왜냐하면 연기는 굉장히 이 화원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연기는 굉장히 빠르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이전에도 연기에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노출이 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이고. 자, 김민아 기자. 예. 이 소방당국 구조작업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제천 참사 사례도 있고 해서 좀 소방당국이 피해자 가족 및 언론하고 신속하게 좀 소통을 했고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화재 신고 접수 시간이 오전 7시 32분이었고 이후에 즉시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35분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때 이미 25명이 사망한 상태였던 걸로 파악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는 1층 주출입구 진입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2층에 사다리를 걸치고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또 중앙계단을 통해서 화염이 급속도로 번지는 상황을 우려해서 건물 양쪽에 사다리를 이용한 인명구조를 함과 동시에 외부계단을 통해서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고 하고요. 또 요양병원으로 화염이 번질 것을 우려해서 구조대원 상당수를 투입해서 인명구조 작업을 먼저 또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좀 3층까지 번지지 않은 것은 이 와중에 좀 다행이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화재 초기부터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목격하시고 또 부상자도 구출하고 또 사망자를 직접 업고 이동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밀양 시민 우영민 씨 전화로 한번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민 씨 나와 계시죠? 네. 예. 어떻게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되시겠어요? 저는 이제 회사 야간 근무 집에 가는 길에 멀리서도 뭐 연기가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오길래 그쪽으로 가봤더니 예. 불이 불씨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차를 세우고 그쪽에 이제 수습을 하게 되었죠. 그 도착하신 현장에 도착하신 시간이 몇 시점이었습니까? 7시 40분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7시 32분에 불이 났다고 하니까 불과 뭐 8분 후네요. 네. 딱 도착하시니까 어땠어요 현장이? 도착하니까 이제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뽑고 물을 틀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뭐 화재나고 바로 그 소방당국이 도착한 거는 이제 분명하네요. 네네, 뭐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요, 뭐 불꽃이나 뭐 화염 이런 것들이 막 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불꽃이랑 불길 같은 경우는 1층 그 본관하고 그 요양병원 사이 1층 응급실 입구에서는 불길이 보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연기는요? 연기는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은 연기가 세종병원을 다 덮을 정도로 자욱했고요. 길거리에서도 옆으로 보면 이제 검은 연기 때문에 육안으로 사람을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검은 연기 심했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까지 심했다? 네. 냄새도 대단했겠군요. 냄새는 당연히 그 타이어 태우는 거랑 뭐 쓰레기 태우는 거랑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고요. 네. 네. 완전 독한 냄새고 쾌쾌하고 그 보고 있으면 그 목이 뭐라 해야지 목이 막힌다 했잖아. 예. 네.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바깥에 있는 우영민 씨도 목이 막힐 정도였다. 네. 아, 뭐 구조를 요청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네. 구조는 당연히 2층에서나 3층에서나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주관을 흔들시더라고요. 계속. 예. 네. 이제 그거 보자마자 아. 구급 요청을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영민 씨도 직접 구조에 참여하셨다고요? 예. 어떻게 저는, 참여하셨는지? 저는 현장 안에 들어가니까 대원들이 2차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막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저는 밖에 있다가 이제 사람 2차랑 이제 미끄럼틀 같은 걸 찬으로 있는 걸 그걸로 환자를 우송하시더라고요. 사다리 차나 미끄럼틀로 환자들이 내려오더라? 네. 예.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다리 차 환자 내려오면 부축해가지고 부진한데 내려드리고 다시 또 미끄럼틀 그거 타고 내려오시면 다시 가서 슬라이드 타고 내려오시면 다시 의료진에 갔다 내리고요. 예. 그러니까 네. 병원 바깥에서 사다리 차 타고 내려오는 구조된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구축해서 병원 쪽으로 옮겨져 구조대 쪽으로 옮겼다 이 말씀이군요. 네. 아이고 모두 몇 분 정도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요양병원에서는 한 5명 정도 되고요. 요양병원에 5명? 네. 절차를 소방대원들 진입할 때 한 팀은 본관에서 한 팀은 그 요양병원 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한 팀은 요양병원 한 팀은 본병원? 네. 예. 그 요양병원은 다행히 불길 안고 연기도 많이 안 차가지고 네. 이제 신속히 요양병원 그 어르신들을 먼저 구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병원과 요양병원이 붙어있는 거죠. 건물이. 붙어있는데 중앙에 구름다리처럼 다리가 있고. 구름다리가 있고 그런데 불은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도착해서 먼저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부터 그걸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양병원 환자들을 네. 우선 구조했다? 네. 그냥 병원에 있는,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그 다 후순이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이 아닌 그 세종병원에서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영민 씨처럼 구조 작업에 함께 하신 밀양 시민들도 많이 계셨나요? 많이 계셨습니다. 뭐. 다 같이 슬라이드 그거 사람 떨어진다고 한 4명, 5명 정도 손을 잡고 있고요. 예. 네, 이제 나머지 사람들 뒤에서
담요랑 같은 걸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담요도 준비해 주시고. 네, 네. 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나마. 알겠습니다. 17반으로 네. 많이들 참 애쓰셨네요. 지금 휴대전화로 연결돼서 그런지 소리가 좀 고르지 못해서 우영민 네. 씨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그 조금 아까 보면 소방당국은 즉각 도착해서 불을 빨리 진화시키고 이런 초동 대응은 늦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 피해가 커진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나요, 김민아 기자? 일단 언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입원자 중에 고령이거나 좀 위독한 환자가 많았다. 이 점에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원자 가운데 한 15명 정도가 산소호흡기를 단 중환자였는데 이 경우에 급히 탈출하느라 뭐 산소호흡기를 떼는 바람에 사망한 경우도 있다. 이것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또 병상수에 비해서 담당 인력이 크게 부족해서 좀 구조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뭐 이런 진단도 있고 매트리스나 담요, 커튼 등의 어떤 가연성 물질이 많았던 것도 화재를 키워서 피해가 커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영주 교수님 네. 소방당국이 도착했어요. 네. 불은 병원에서 났고 구름다리로 연결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환자들을 먼저 이송했다.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실제로 뭐 현장 상황이라든지 여건들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요양병원에 이런 이제 뭐 상대적으로 환자 중에서도 좀 더 중증이거나 좀 더 어려운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다면 예. 그러한 조치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던 세종병원 내에도 이런 요양병원에 못지않은 중증 환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인지한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적당한 판단을 적정한 판단을 이루어졌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실제로 한편으로는 소방에서는 불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에 이를테면 진압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를테면 이제 요양병원에 이런 인원 인명의 어떤 대피를 수행을 했는지 예. 아니면 우선순위를 뒀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진압 과정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5명이 산소호흡기를 달았었는데 이송하느라고 산소호흡기를 뗐다. 네.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뭐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병원의 어떤 방호의 개념에 있어서 사실은 중환자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방호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이를테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증 환자들, 중환자 같은 경우는 대피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병원의 어떤 방호 개념으로 봤을 때 중환자실을 아예 환자들을 이송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독립된 방호된 공간에서 안전하게끔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하는 네. 이런 네네. 식의 어떤 방호 개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방호 개념이라든지 이러한 또 병원의 각 여러 가지 다양한 환자들의 상태에 따른 어떤 피난이라든지 방호 개념들이 사실은 잘 이루어진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실의 경우에도 사실상 일단 그 현장을 빨리 데리고 나와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거든요. 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환자의 상태라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뭐 급박한 상황에서 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 병원 진화 내지는 병원 환자들 이송에 관한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실제로도 이제 병원마다 그러한 부분들은 작성을 해놓긴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러한 것들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또 이런 대응 체계에 관련된 체계를 갖춰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로 작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아하. 실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아까 이영주 교수께서 중증 환자, 산소호흡기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이 나더라도 밀폐된 저 특정한 장소에 오히려 안전하게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표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정말 필수적인 게 방화문 아닙니까? 네. 불이 나면 저절로 닫혀가지고 네. 그쪽으로는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네. 이런 것도 지금 없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는 설비로선 스프링클러가 가장 적응성이 좋다면 예. 화재에 대한 어떤 확산을 막고 어떤 이제 이 방호를 해주는 개념으로는 방화 구획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방화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만 잘 기밀하게 닫혀 있다면 예. 그 공간 안에서 상당 부분 생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원에는 방화문도 없다면서요? 예, 실제로 이제 방화문이 없었고 사실은 이런 방화 구획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3,000제곱미터마다 이렇게 방화 구획을 하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만 면적에 상관없이 외국의 병원들 같은 경우는 작은 층 한 층이라도 구획을 두 구획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쪽 구획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른 쪽으로 수평으로 이동해서 구획만 유지를 한다면 예. 일정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면적별 기준이 아니 법적 기준의 방화 구획보다는 사실상 그 기능상 필요한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성능을 갖추는 이런 부분들의 노력 또 투자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민아 기자, 혹시 이 세종병원에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거론되는 건 없나요? 일단 경찰이 사고 직후에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한때 이 사람들이 뭐 연락을 끊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밀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세종병원의 경우에 지난 2012년 8월부터 147제곱미터가량 무단 증축을 한 바가 있어서 이게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혹시 이런 정황이 현행법상의 위반 사항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홍철호 의원의 이제 주장입니다. 네. 불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제대로 대처했는지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영주 교수 좀 이제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잠깐 인터뷰하면서도 선진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 면에 있어서나 매뉴얼 면에 있어서나 부족한 게 많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왜 계속 이렇습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규 전체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강도는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세밀한 부분에 정말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오히려 취약하고 예.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과도하게 강하게 한다든지 또 필요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든지 이런 밸런스가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라도 사실은 실제로 예상되는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러한 기준들 또 규제들을 적정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이미 이제 이 대부분 이런 규제 강화를 통해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 성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지만 예. 대부분 노후화되거나 이미 이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기존에 노출되어 있는 이미 지어져서 사용되는 건물들의 안전 성능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중심형 규제가 되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아, 참 얼마 전 제천에서는 그 건축재 부당한 사용 이게 또 문제가 됐었는데 병원 우리 특히 중소병원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그런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고맙습니다. 예. 김민아 기자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